12번째 공통인 접선입니다. 자, 이 공통인 접선에 관계된 내용은요, 일단 첫 번째,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항과 같은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자, 먼저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요, 이렇습니다. FX라고 하는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GX라는 곡선이 있는데,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쵸? 모릅니다. 이제 X는 A라고 둘게요. X는 A에서 만나고, 둘다다 여기서 공통인 접선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 무슨 내용을 알수 있냐면은요, 그쵸? 만나니까요, F에다가 A를 대입한 값과 G에다가 A를 대입한 값이 서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각각의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뭐합니까? 같아야 될 테니까는 F'A와 G'A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공통인 접선이 이런 것만 있느냐? 이제 가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점이 아니라 뭐 이런 형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FX가 있고요, GX가 있는데, 그쵸? 이렇게 이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점이 어떻습니까? 한 점이 아니죠. 한 점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X는 A라고 할게요. 여기는 X는 A라고 두고요. 자, 여기는 이제 X는 B라고 두겠습니다. B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습니다. 두 점의 이제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같은 거죠. 그쵸? 두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A와, 그쵸? G'B가 같은데, 자, 얘 말고,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도 같은 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B-A 분의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GB에서 마이너스 FA를 뺀 값. 그렇죠. 여기다가 대입하면 너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너의 점의 좌표는 A,FA가 되는 것이고요. 이 점의 좌표는 B,GB가 되는 거니까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제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신 다음에요. 아니면 이제 뭐 각각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신 다음에 두 접선의 방정식이 일치한다. 뭐 이렇게 쓸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는요. 그렇죠? 여지껏 배웠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부터 우리 이제 미분에서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까지 포함해가지고서 활용을 해서 이제 구해볼 줄 알아야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는 한 점에서의 공통인 접선이에요. 우리 첫 번째 얘기했었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쵸? 자, X는 A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두 점이 만나야 되는 거니까요. A의 세제곱은 3A의 제곱 마이너스 4가, 그렇죠?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이제 구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미분합니다. 미분하게 되면은요. 자, Y 프라임은 3x의 제곱이 되고요. 또 y 프라임은 3이 6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미분해서 대입한 값, 즉 3a의 제곱은 6a도 만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알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해가지고 이제 풉니다. 인수분해해가지고 풀어볼게요. 그러면은요, 자, 이 식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4는 0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조리제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제법 이용하시게 되면은, 자, 1이 있고요, 마이너스 3, 0, 4가 되는 것이니까는요. 자, 마이너스 1로 해봐야 되겠네요. 1,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1, 4는 4, 4, 1, 4는 마이너스 4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 플러스 1에 a-2의 전체의 제곱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넘어가게 되면은 자, 우리가 3a로 묶게 되면은 a-2는 0이니까는 결국에는 a는 0 또는 2가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a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공통의 값 누가 있습니까? 2가 있겠네요. 아, 따라서 A가 2가 된다라는 겁니다. A가 2에서의, 그쵸? 얘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뭐둘 중에 뭐 아무데나 편한 대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A가 2라는 얘기는 X가 2라는 얘기죠. 그럼 2 대입하게 되면은, 자, 요걸 FX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F에다가 2 대입하면은 2는 4, 3, 12 빼기 4니까는, 아, 얘는 8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좌표는 2,8이 되는 것이고요. 자, 기울기는 여기다가 2 대입하는 거니까요. 6이 12.
자, 기울기는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M은 12.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8은 12에 x-2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을 구해주시면은 정답은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째입니다. 13번째. 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요, 이제는 거의 이제 활용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서요. 자, 이제 문제를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곡선이 있습니다. y는 x의 제곱 플러스 4가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의 한 교점에서의 각각 곡선의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란 얘기입니다. 수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림이란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는 뭐 이제 어떻게 만나는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면은 이뭐한 점, 뭐 예를 들어서 이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한 점에서의 서로의 이제 각각의 이렇게 접선을 긋게 되면 그 접선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일단은 이거예요. 그 점이 이제 누군지를 모르니까는요. X는 T라고 하겠습니다. T. A가 이제 여기 쓰였으니까요. T라고 할게요. 그럼 T에서 만나고 있는 거네요. 그럼 결국에는 각각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4랑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at가 같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각각의 기울기 구해보면은, 자, y 프라임은 2x가 되고요. 또 다른 거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이 6x 플러스 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t에서의 기울기는 이제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는 2t가 되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a가 되는데, 둘이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둘을 뭐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너의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1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쭉 전개를 해볼게요. 곱하는 관계니까요. 자, 둘이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12t 제곱에 플러스 EAT는, 그쵸? EAT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AT는 얘가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쵸? 4t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요 at 자리에다가 얘를 한번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a는 사라질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면요, 마이너스 12t 제곱에, 자, 플러스 얘에다 t 곱해야 됩니다. 그쵸? 아니, t를 곱하는 게 아니라 2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2를 곱하는 거니까 2, 4, 8t의 제곱 플러스 8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마이너스 4t 제곱이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4t의 제곱은, 자, 넘어가면 9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우리가, 이제 t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t 값을. 그렇게 해서 t 값을 구해봤더니만요, 그쵸? t 제곱의 값은 4분의 9니까 t는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2분의 3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에 양수의 a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양수의 a값. 뭐 a값 구하려면은요. 뭐 이제 다시 이제 이 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 가지고서 a값을 한번 구해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t가 2분의 3일 때 먼저 하는 거예요. 자, 2분의 3일 때는요. 그러면 2분의 3 a는 4 곱하기, 자, 여기 이제 4분의 9가 되고요.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약분하면은 요거는 그럼 13이 되는 것이고요.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럼 3분의? 그쵸. 3분의 26이 되겠네요. 3분의 26. 자, 3분의 26. 양수 나왔습니다. 그쵸? 양수 나왔으니까. 일단 얘가 답이란 얘기겠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게 되면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a에 플러스, 요쪽 이제 뭐13 나오게 되겠네요. 아, a 값이 음수가 나옵니다.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양수 a 값은 3분의 26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점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거기에서 서로 접선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이 된다라는 겁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아, 요 수직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서 문제를 구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자, 14번째 유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넓이에 관한 내용이나 거리에 관계된 내용들이요. 많이 이제 활용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일단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서도 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보긴 했었어요. 뭐 이제 처음 보는 유형은 아닌데, 그쵸? 이게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비슷비슷한데 뭔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계속해서 바뀐다는 얘기는요. 그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는 열심히 꾸준히 복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곡선이 있어요. y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위에 점, p점이 있는데, 자, 1,2에서의 접선을 L이라 하고, 점 P를 지나고, 자,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을 M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 직선 LM과 자,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쵸? 1,2에서의 점 1,2에서의 위의 점이죠. 위의 점,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 구해주시고, 자, 얘를 지나고 있는 수직인 직선 뭐라고 했습니까? 법선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일단은요, 뭐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요, 기울기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y 프라임은 자,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x가 얼마입니까? 1이죠. 1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6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4. 자,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가 됩니까? 수직인 기울기는 역수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나는 점은 1,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일단 접선부터 갑니다. 접선은 자, y-2는 기울기 4에 자, x-1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직인 직선 m은 누가 되는 겁니까? y-2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뭐 그런 거 이런 얘기예요. 대충 그린다라고 하면요,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어딘가 이제 1,2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P점 1,2가 있습니다. 그쵸? 뭐 이제 접선을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예요. 접선 구했고요. 그거에 수직인 직선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직인 직선. 됐습니까? 그럼 y축이랑 얘네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결국에는 누구 구해야 됩니까? 요 y절편. y절편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y절편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x에다가 얼마 대입하시면 됩니까? 0 대입하시면 돼요. 0. 그쵸? 0 대입하시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y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니까는 마이너스 2. 아,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이쪽은 4분의 1. y는, 그쵸? 4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니까는 4분의 9가 되겠네요. 여기 이제 4분의 9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일단 우리가 이제 뭐 y좌표까지 일단 구해놨습니다. 구해놨고요. 그러면은 이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그죠?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밑변이에요. 밑변. 그렇죠? 그러면 4분의 9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4분의 얼마가 됩니까? 4, 2, 8 더한 거니까 17. 4분의 17 곱하기 높이. 높이는 요게 높이가 되는 겁니다. 요게 높이. X좌표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4, 2, 8분의 17이 되겠네요. 해서 정답은,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째입니다. 15번째. 이제 도형의 도형. 그렇죠? 이제 도형 안에 또 도형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의 좌표가 자, 0,3인 원C가 곡선 y는 2분의 1 x제곱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한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한대요. 이때의 원C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 접한다? 접한다. 접한다. 그러니까 접하는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떠올리면요, 어딘가 여기서 접하는 거죠. 접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접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접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원도 접하고 곡선도 접하는 거죠. 자, 원이 접하면은, 그쵸? 원이 접하면은, 아, 접선이 되는 거니까는요, 이게 항상 뭐가 됩니까? 수직이 되는 것이고요. 요때 요게 이제 반지름 R이 된다란 얘기예요. 반지름 R이 된다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해서 지금 접선에 저렇게 뭐가 되더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접하게 되더라란 얘기예요. 접하게 되더라. 뭐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접근하게 보시면 괜찮습니다. 일단 접선이 방식이니까요. 어디서 접하는지 접점 좌표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좌표를 우리가 임의의 점뭐 A라고 잡을까요? T라고 잡을까요? 뭐 T라고 잡겠습니다. T라고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는 t, 자, 2분의 1t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자, 미분하겠습니다. 미분. 그럼 y 프라임은 자, 그러면 x가 되는 것이고요. x에다가 t를 대입하는 거니까 t가 기울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기울기가 t고 지나는 점은 t, 2분의 1t 제곱입니다. 따라서 y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은 자, t의 x 마이너스 t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곱하시면은 tx가 되고요. 그쵸? 뭐 y 넘어올게요. y 넘어오면 마이너스 y가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t 제곱에 자, 너 넘어오면은 플러스 2분의 1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은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접선의 방정식. 됐습니까? 자, 이때에 어디에서요? 요 중심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중심의 좌표가 0,3 아닙니까? 그쵸? 0,3. 그쵸? 이 0,3인데 이 0,3에서 얘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쵸? 거리가 R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R 나온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식을 이렇게 구해놨는데요. 얘만 가지고 구할 수는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한 가지 정보가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반지름 R 자체를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0,3에서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은 또 다시 t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t에 관한 식.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살펴봐야 될게 누가 있느냐? 아까 우리가 표시해 놓은 거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수직. 그쵸? 요 수직이라는 내용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수직이란 내용을. 그럼 수직이란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잘 보십시오. 자, 결국에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였습니까? T였죠. 그쵸? 그 녀석과, 결국에는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 0, 얼마와요? 0,3과 t, 2분의 1t 제곱의 기울기가 서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직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일단 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x 변화량은 t에서 0을 빼고요. 자, y의 변화량은 2분의 1t의 제곱에서 3을 빼면 되겠네요. 요게 바로 무엇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 그쵸? 요두점 사이의 기울기와 원래 있던 접선의 기울기 t가 서로 수직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풀게 되면요. tt 약분되는 거니까요. 결국엔 2분의 1t 제곱은 자, 3이 넘어가는 거니까 2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t 제곱은 4가 될 테니 자,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두 개가 나올까요? 그쵸? 접점이 두 개가 있죠? 오른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도 이와 같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뭐 이제 두점 중에서 뭐 아무 점이나 구해줘도 되겠네요. 자, 이 플러스인 점을 하나 구해준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 2, 자, 2는 4니까는요. 갖다 대입하면은 2가 되겠네요. 2, 2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반지름 R은 자, 0, 3에서 2, 2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요. 루트. 자, X끼리 빼서 제곱, 2는 4, Y끼리 빼서 제곱, 1, 1은 1. 따라서 루트 5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 좌표는 이제 2, 2고요. 그 반대편의 좌표를 구해주시면은요, 접점에. 그러면 거기는 마이너스 2, 2가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 좌표가, t 값이요.
플러스 2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2도 필요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둘다다 살아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는 버리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 알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접한다라는 관계에서 수직인 관계를 우리가 찾아내서 결국엔 두점 사이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활용에 관한 문항들은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니까는요, 잘 봐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이제 16번째입니다. 이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는 성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요, 그 정의를 좀 할게요. 함수 f(x)가 있습니다.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는 연속이고요. 그다음에 열린 구간 a, b에서는 자, 미분 가능할 때 성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는 성질이에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는 성질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롤의 정리는 FA 값과 FB가 같을 때, FA랑 FB랑 같게 되면은요, 그렇죠? FA랑 FB랑 같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그렇죠?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요, B-A 분의 FB-FA라는데 FB랑 FA랑 같으니까는 너의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러한 점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A가 있어요. A를 대입하고요. 자, B를 대입을 합니다. 근데 FA랑 FB 값이 서로 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란 얘기는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이렇게 쭉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매끄럽게요. 그렇죠? 뾰족하지 않게. 그렇게 되면은 이 중간에 반드시 두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러한 점 C가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롤의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롤의 정리요. 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많이 어려우니까는요. 그쵸? 일단은 지금 이 문제 하나 또 풀어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에다가요,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을 해 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루트 3을 한번 대입을 해 봅니다. 루트 3을요.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우리가 두 값을 다 대입을 해 보는 거예요. f(x)는요, 요 식을 우리가 쭉 전개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x의 세제곱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f의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에 플러스 3 루트 3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F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해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같은 값이 나온다란 얘기예요. 나온다란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에 F' 미분할게요. F'X 미분하게 되면은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F'C 즉 3C의 제곱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C가 그럼 0이 되는 C 값을 찾게 되면요. C 제곱은 1이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런데 지금은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둘다 다,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안에 들어가죠. 그런다란 얘기는 두 개가 나온다란 얘기예요. 그쵸? 적어도 하나 이상이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그쵸?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만 나올 수도 있지만은요, 그쵸? 두 개, 세 개, 네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두개 나온 값 중에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에 안 들어가는 값이 있으면 걔는 빼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다 들어가죠. 둘다 들어가기 때문에 둘다 답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이 상수 C의 값의 합은, 그쵸? 마이너스 1과 1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0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켜 놓습니다. 일반화 시켜 놔요.
그렇죠? 일반화 시켜 놓는 게 바로 평균값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요, 둘의 함수값이 같아서, 그렇죠? 둘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0이었지 않습니까? 꼭 0 안 되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b에서 자 미분 가능할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은 그러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평균값의 정리예요. 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A를 내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고 B를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뭐 이제 그죠? F를 A를 대입한 값 있고 B 대입한 값 있겠죠. 그렇죠? 뭐 이제 미분 가능 함수니까요. 매끄럽게 이런 식으로 이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랬을 때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그러한 점 C가 적어도 하나는 그렇죠.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평균값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문항을 통해가지고서요. 일단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갑니다. 자, 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2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분의 자, F의 2에서 F의 마이너스 2를 빼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얘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이 값이요. 그렇죠. 여기는 4가 되는 것이고요. 각각 대입할게요. F의 2는 그렇죠. 2는 4, 2, 8 빼기 2는 4니까 4가 되고요. F의 마이너스 2는 2는 4, 2 마이너스 8, 2는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4에서 마이너스 4를 빼는 거니까 너는 8이 되겠네요. 따라서 2가 되는 것이죠. 자, 일단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f'x는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f'c니까는요. 그렇죠? 너는 3c의 제곱 마이너스 2. 아,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c가. 그렇죠? 그러니까 f'c가 되는 이러한 c가 존재하는 걸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존재하는 걸 보면요.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해줍니다. 구해주게 되면 3C의 제곱은 4고요. C의 제곱은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C값은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2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 지금 이 값도요. 지금 보면은 둘 다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존재합니다. 둘 다 다요. 그렇죠? 둘 다 다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존재해요. 따라서 자 나온 상수 C의 값은 아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있고요. 루트 3분의 2가 있는 거니까 자 둘을 곱해달라고 했습니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없으면요. 걔는 제외시켜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십시오. 자, 유형 18번째입니다.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프를요. 자,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서요. 이제 평균값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그러한 점 C.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로 이미 표현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C를 우리가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1과 얼마라고 했습니까? 4라고 했어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여기죠.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여기네요. 그렇죠? 4. 그럼 이 두 점을 잇는 이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그럼 여기 하나 있을 것이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주시면 됩니다. 그럼 총 몇 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올 수 있네요. 다섯 개. 따라서 정답은 그렇죠. 다섯 개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답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그러한 점 C를 단 미분 가능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못 써요. 그리고 그 사이 안에서만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는 구역 바깥의 값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알아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이제 도함수의 활용원의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평균값 정의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제 복잡한 식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그쵸? 이상한 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원래대로 푸는 방법은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냥 대입해가지고 정리하신 다음에 리미트 취하시면 됩니다. 그쵸? 요런 식의 값들 나왔을 때요. 그쵸? 하지만 이제 정답은, 그쵸? 2분의 1입니다. 이거. 정답은 2분의 1이에요. 뭐 사실 이제 구할 필요 없이 대부분 다 2분의 1 나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2분의 1 나옵니다. 무조건 2분의 1. 그쵸? 그러니까는, 아,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2분의 1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그쵸? 답하시면 됩니다. 뭐 푸는 방식은 정석대로 갑니다. 정석대로요. 정석대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되다 보니까는요.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 있어요. 일단 fx는 x의 세제곱이고요. f 프라임 x는 미분하는 거니까 3x의 제곱이 됩니다. 세타는 0과 1 사이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f의 a 플러스 h 갖다가 대입하면은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h의 세제곱은 fa 그러면 a의 세제곱 더하기 h의 F'에다가, 그쵸? 곱하는 거니까, 여기 곱하기. 3에, 자, 얼마가 됩니까?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놨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요, 그냥 쭉 풀어주셔야 됩니다. 쭉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H? 세타? 세타? 뭐, 세타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쪽에 있는 거, 아, A세제곱 어차피 사라집니다. 여기 A세제곱이랑 A세제곱은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3A제곱 H 더하기 3AH제곱 더하기 H세제곱은, 그쵸? 여기도 이제 요거 전기하겠죠. 전기하게 되면은 3H에 A제곱 플러스 2A세타H 더하기 세타제곱 H제곱. 그쵸? 요렇게 해가지고서 얘를 또 이제 곱합니다. 곱해가지고 이제 쭉 나타내시면은 3a제곱 h. 자, 더하기 326 a 세타 h제곱 더하기 3 세타 제곱 h 세제곱. 요런 식으로요. 그러면 3a제곱 h가 또 사라지게 되겠네요. 요렇게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해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요, 나와 있는 식들을 이렇게 써줍니다. 뭐 이제 세타를 뭐 h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는요, 그렇죠? h 제곱으로 일단 양변을 나눠줍니다.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뭐 3a가 되고요, 플러스 h는 자 이쪽도 이제 6a 세타가 되고요, h 제곱으로 나눴으니까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플러스 자3 세타 제곱 h 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식을 이제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우리 세타 값을 구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요, 3h 세타 제곱이라고 바꿨을게요. 요걸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6a 세타가 되고요. 나머지 넘어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h는 0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세타를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근의 공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근의 공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의 공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a분의, 요 이제 짝수 공식입니다. 그러면은, 3h분의, 그쵸?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3a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3a에, 요거 짝수 공식으로 쓸 거예요. 그쵸? 2 곱하기 3a 해서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3, 3은 9a의 제곱에, 자, 얘랑 곱합니다. 그쵸?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플러스. 그쵸?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9ah.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3h 제곱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타도 또 누구보다 커야 됩니까? h가 0보다 크고, 그러다 보니까 세타도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타도 지금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타를 다시 쓰게 되면은, 3h분의, 그쵸?
루트 자 9a의 제곱 플러스 9ah 플러스 3h 제곱에 마이너스 3a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요, 이제 거꾸로 유리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유리화를 시켜줍니다. 해서, 자, 우리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의 이 값이죠. 이거를 거꾸로 유리화 시켜주면은요, 이제 요 유리화 시켜준 식을 바로 써버리겠습니다. 3h에, 자, 이쪽에 이제 루트 이렇게 들어오겠죠? 3a, 아, 3이 아니죠. 9죠. 자, 9a의 제곱이 들어오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자, 얼마가 들어오는 거면, 9ah 플러스 3h 제곱에 플러스 3a가 되는 것이고요. 자,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버리게 되면요. 자, 얼마가 남냐면은, 9ah 더하기 3h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0분의 0꼴을 탈출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3h 사라지고요. H 사라지고요. 여기 이제 3H가 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H에다가 이제 우리가 0을 대입하시면은 H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은 어차피 이쪽은 0으로 사라지고 위에는 이제 3A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아, 위에는 3A만 남게 되고 여기 이제 H 전부 다 0으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요게 이제 루트 9A 제곱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A가 되겠네요. 여기도 3A. 따라서 정답은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해서 선생님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항상 정답이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문항들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 밑에 것도 2분의 1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 밑에 문제도 2분의 1일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런 문제는 그냥 항상 2분의 1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 이겁니다. FA 플러스 그러니까 세타. 그러니까 A 플러스 세타 H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 형태의 문항에서는 2분의 1로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혹시 시험에 나오시면요. 이와 똑같은 형태면 똑같은 형태여야 돼요. 전혀 다른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항등식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항등식 푸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자, 요 항등식 앞에서 풀었던 것과 비슷한데 세타가 0과 1 사이고 리미트 세타 값을 물어보는 경우. 이런 경우는 2분의 1이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그렇죠. 내신 시험에서는 일단 정답은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구하려고 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방법대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아셨죠?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는 쉽게 구하는 것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도함수 활용 첫 번째를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어려운 거 많죠. 어려운 거 많으니까는요. 하나씩 꼼꼼하게 열심히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